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보편적인 가치죠. 하지만 어떻게 나누고 도와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는 사실상 없었어요. 한번 우리 성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교과 과정이 있었는지. 근데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자선이라고 하는 교양 과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자선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이 강의를 맡은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K 안 소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말씀을요. 자선이라는 과목이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되는 교양 과목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대학원에서 주로 이제 사회복지과나 네. 이제 경영대 모두 특강 형태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은 있었는데 네. 이제 물론 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제 했었고 네. 뭐 다른 인문학 과목들을 보조하는 교육 정도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처럼 이제 학군에서 이제 독립 교양 과목으로 이제 개설돼서 네. 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일은 아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자선이라고 하는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개설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필란트로피 교육은 말이죠. 이 자선에 대한 교육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미 이제 머리가 굳어서 그분들이 이제 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좀 더 어린 아이들 이제 현 입학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아이들도 교육이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마지막 보루 이제 대학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선이 그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삶을 가치를 찾는 그런 것이 열쇠인 것만은 충분한데 네. 우리가 모두 이제 자아실현 단계로 이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도와주고 싶다라는 어떤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금을 모으는 과정들 뭐 이렇게 쓰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선을 베푸는 과정과 자선을 이제 지혜롭게 오가나이즈 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네. 키우는데 이 교육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럼 외국의 경우에는요, 이 자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뭐 이미 그 여러 그 150개 대학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예. 아주 뭐 아이비리그 같은 데는 이제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과목으로서 이미 이제 대학원 마스터 디그리하고 이제 네. 박사학위까지 뭐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주로 이제 비영리 리더들 배출하고 있고 기부 문화를 넘어서 이제 기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죠. 네. 재미난 거는 이제 미국은 기부금이 이제 국방비 한 반 이상 정도 예산과 맞먹고요. 네. 기부 산업의 규모가 이제 건설업 이런 것과 같은 사이즈고요. 네. 예, 전체 고용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1%까지 육박하는 데 때문에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이제 배우는 배움들이 아주 흔하게 있고요. 네. 주말마다 각 센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뭐 유스 필란트로피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 단체들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영리에서 이제 비영리로 넘어가는 이제 인생의 제 2모작 하시는 직업교육으로 같은데 수만 명이 이제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자선과 기부가 이제 문화를 넘어서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죠. 외국의 그래야, 경우에. 그래야 되고요. 예. 아, 이거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많이 좀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드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 자선과 기부, 사회 구성원으로 뭐 너무 당연한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예. 이 외국의 경우 이것이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 근원이 교육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 교육을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보리는 대학 교육에서 막 이때 만약에 못하면은 기회가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안 소장님 이번 그 자선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물론 더 어릴 때 시행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아까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네네. 이제 더 늦지 않은 우리 청년 시절에 이 과목을 들음으로써 어떤 인식의 변화가 마련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세요? 그 이제 인식의 이제 변화는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 제일 먼저 그 애들이 어떤 그 리더십을 배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이제 3W라는 게 있습니다. 3W. Wealth, 네. 예, wealth, wisdom, 이제 work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재물하고 이제 재능하고 네. 시간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남을 위해서 누군가 요청하지 않을 리더십을 갖게 되고요. 네.
이제 사실은 그 약자한테 요청을 받아서 강자한테 요청을 하는 그런 착한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예, 결국은 뭐 이제 현명한 자산이 자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더십의 본질이니까 이제 문화, 경제, 뭐 정치 전반에 이제 올바로 사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네. 아, 물론 이제 학생들이 개개인의 우선순위가 이제 자선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학생들도 취직 중요하고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자신을 위한다는 그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오면은 우리 사회에 매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선과 기부에 대한 뭐 사회적 배경,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철학적인 기초 쭉 이제 훑어오시겠지만, 네, 이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자선 혹은 기부 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네, 네. 방식에 대한 내용들, 이 메솔로지나 메소드 이런 내용도 강의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한 학기라면 16주 정도인데요. 네. 매주 이제 2시간 정도 이런 강의하고, 1시간 정도 워크샵 정도 하고요. 토론 실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과 내용이 이제 이미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필란트로피, 자선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네. 도찰, 뭐 윤리 문제, 뭐 기부자의 심리 문제,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이 어떻게 조직되고 또 어떻게 운영돼서 기금 조성을 하고, 근데 리더십의 역할은 뭐고, 각 나라의 다른 어떤 뭐 크로스 컬처 문제가 어떻게 되고, 또 청소년 문제, 여성 문제, 그다음 요즘 저 제3물결이라고 하는데 벤처 필란트로피 개념이에요. 뭐 이슈 찾고 해결점 찾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경제 공공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 정도까지 이렇게. 네. 그걸로 이제 16주 동안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강의식으로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또 토론과 실습도 넣으신다고 하니까 아주 그렇죠. 실용적인 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양대에서 처음으로 개설돼서 점차 이제 다른 대학으로도 좀 확산되기를 이제 기대해 보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결정한 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설립 교훈이 이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학교 내에 이제 사회봉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 이제 그 총장님이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이번에 그 사랑의 실천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과정이 이제 과거 우리 개설로 이렇게 학과 가설로 이제 승화가 된 겁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뭐 올해 준비하신 것에 네. 제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 정도니까. 아유. 겸손한 뭐 국내 대학에서 여러 이제 팔로 네. 스타디를 하고는 있는데. 네. 네. 뭐 자연히 이제 많이 이제 개설이 되고 많은 이제 대학의 영향을 받겠죠. 네. 예, 소장님 이제 명강의로 소문이 나서 정말 이 강의가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K안 소장이었습니다.